나도 너무 떨리는데 이 친구도 우리 예능이 처음이고 아, 지수도 처음이야?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약간 다른 데서 한번 하고 다시 와야 되나? 아니 아직 몸이 안 들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그 리얼리티 예능에 한번 나간 적이 있고 지금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이런 어떤 토크쇼 같은 프로에는 처음이어서 우리 토크쇼라는 뭐야 근데? 우리도 대본 없어. 우린 뭐야? 장르 없어? 종합. 어떤 때 리얼 브라이트 진짜 장르야 우리? 버라이어티라고 할 수 있지. 어떤 때 또 패밀리 예능 같기도 하고. 우리 장르가 뭐지? 1.4. 가인이 아까 몇이었지? 가인이 2.0. 야동보다 얘들이 작아. 야동보다 놀란 놈인데? 어머. 5.3인데요, 솔직히? 아, 그거밖에 안 돼? 1994년에 데뷔를 했어. 가수의 길을 걸었지. 만족하지 않았어.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고 많은 경험이 있어 나에게. 들은 얘기. 성공과 실패, 좌절, 눈물, 슬픔,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었어. 하지만 지금 깨달은 건 소중함이었어. 나의 가장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 그 소중한 사람이 당신이라면 난 정말 당신을 정말 소중하게 난 얘기 그런 얘기 죽을 때까지 옆에서 그 행복성 내가 이미 나는 위기 극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될 수 있어. 뭐든 해결할 수 있어. 참고할게. 삼진을 두려워하는 자는 홈런 왕이 될 시간이다. 왕이 될 시간이다. 삼진을 두려워합니다. 삼진을 두려워합니다. 잘 논다, 끼리끼. 이거 보통 사이가 아닌 거잖아요. 입을 가렸습니다. 뭐야? 나랑 제일 친한 형. 내 지인 중에 나랑 제일 친한 형 형수야. 맥 빠져? 네? 아, 갑자기 처음으로 앉은 나랑 제일 친한 형. 아, 그럼 그걸 뭐 그렇게 뜸을 들여. 뜸 안 들이려고 그랬는데 니네가 말을 이렇게 하더니. 됐어, 못 들은 걸로 하는 게. 모르는 게 재밌었는데. 수근이도 초등학교 때 컸대. 40 몇 번이었대. 40 뒤에도 안 그랬었어요. 어. 근데 갑자기 그거. 중학교 올라가니까 애들이 다 커졌지. 그 뭐 수근이는 또 뭐 또 더 큰 게 있을지도 몰라. 너? 어? 마음이 큰 거지. 마음이 큰 거지. 얘는 키만 크대. 호동이 형도 덩치만 커. 내 친구야. 화내니까 화내니까 진짜 같잖아. 사람들이 믿는다고. 아 진짜. 그런 건데. 아니 자꾸 유언비어사를 포함하면 안 돼. 혹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우리는 남 보면 인사가 먼저냐. 나는 희철아 안녕 그러는 척. 나한테 형 안녕 한 사람도 없어. 장훈이 형한테도 인사인데. 희철이보다 9살 많아. 피해자들 어? 많네. 나 되게 많잖아. 어떻게? 8살이니? 9살 많아. 9살 많잖아. 근데 진짜 거짓말은 나 지금까지 한 번도 희철이가 나한테 오! 이거 말고 나한테 안녕하는 데 한 적 맞아. 예, 나 그냥 이렇게 가다가 만나면 희철이가 오! 이거야 나. 노래에 맞춰서 열정적으로 춤을 추면 돼. 아, 아주 쉽네요. 만약에 열정적으로 춤을 추지 않으면 땡! 이런 거부터 좀 불러주세요.
기대 수명 테스트라는 걸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봤어. 어떻게 하는 건데? 자, 양반 다리야. 양반 다리로 앉아. 이렇게 앉았지? 그 다음에 양반 다리로 일어나. 그대로 일어나야 돼. 일어나면 돼. 일어나. 이거 못 일어나. 못 일어나. 내가 일어나야 돼. 장구리를 보낼 수 있는 거야.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어, 산소 돕는다, 진짜. 어렸을 때 다들 별명 하나씩 있었을 거 아니야. 좀 말하기 싫은. 없어? 너는 일 안 할 거야? 아니, 우린 많이 얘기했었어. 참 재미난 친구, 고만. 진짜, 진짜 유치한 질문 하나 할게. 우리는 굉장히 큰 화제였거든, 1회 때. 강호동 대 서장훈 싸우면 누가 이기냐, 우리 맨날 이걸로 싸웠었거든. 어. 진짜 유치하다. 진짜 유치하다. 이게 뭐가 어렵니? 와, 이거, 아니, 이해가 안 돼? 한 사람만 생각하라고. 한 사람. 한 좀 쳐. 얘들아. 얘들아, 공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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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7, 8.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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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동아. 네. 경훈아. 네. 호동아. 네. 경훈아. 네. 호동아. 네. 장훈아. 네. 호동아. 네. 경훈아. 네. 호동아. 네. 야, 나 뭐야. 반대면 하는 거 아니라고. 아직까지 모이는 문화 됐어, 그러면. 야, 미친 파악한 거야? 야, 모이는 모르지 궁금했어. 리더, 주인을 파악한 거야? 본인 리더십이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했더니요. 아, 잘 됐지? 아니, 그리고 보통 모이라 그러면 자기가 여기 있고 자기 쪽으로 와야 되잖아. 네가 갔어. 지가 가놓고, 지가 다 가놓고 모일 봐, 이러면. 아, 사과했어. 아, 오동이 잘 했다. 아, 많이 힘들었다. 자, 이제 20만 원 남았다, 20만 원. 하다 했다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할 때 또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아는 형님도 그 당시 때 다 내려놨었잖아. 근데 터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래, 에라 이렇게 그냥 한 거잖아요. 어쨌든 나몰라 정신도 좀 필요해. 거의 포기했다고 봐야죠, 사실상. 심정적으로는 포기했었어. 아직도 기억나. 작년 4월 28일이 마지막 녹화였어. 야, 형이 멋진 말 해줬거든, 인터뷰 때 우리요. 시청률 왜 우리가 신경 쓰냐고, 제작진이 신경 써야지. 다 얘기해주고, 탓을 돌리더라고. 그 얘기해주고. 그래도 나한테 그랬어, 나한테. 니도 책임 있대. 정훈이 니도 책임 있대. 그래서 항상 시청률 제작진 탓하고, 이번에도 이번 싸이 형편 시청률이 잘 안 나와도 괜찮다, 시청률 왜 우리 탓이 다 싸이 탓이지. 부탄의 가슴 형이. 가슴 오랜만인가? 네, 잘 지냈어요. 오랜만인데. 가슴의 예능이 다 들었잖아요, 제가. 저희가 텃세가 심해요, 사실. 텃세가 엄청 심해서 전학생은 잘 안 받아줘요. 저희 텃세 왕이에요, 텃세 왕. 의리로 우리 아는 형님 학생은 다 주먹을 내고 형들 둘이 보재길래. 아, 그래도 되죠? 그래. 둘이 사이좋게 하는 걸로. 너가 잘했으면 50만 원 받았잖아. 자, 우린 주먹. 아는 형님은 진도 가위바위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왜 신경들이라고? 다시 해야 되는데? 야, 누구리가 지냈어! 야, 이승호 이런 거야. 야, 누구야? 진짜, 너는! 누구야? 진짜! 진짜! 나누지 마! 진짜! 중요한 건! 자! 이미! 너는 쓰레기고! 진짜 너는 쓰레기고! 얘네 쓰레기야! 지가 제안을 하고! 빠를 냈어, 지금! 와, 진짜! 너는! 그래서! 너 때문에 너 40만 원도 못 받았잖아.